아빠. 내 장어 밥 먹으니까 먹고 싶다 그래서 밥 장어 조금. 잘했어. 지금 빨리 먹어. 좋다. 좋다. 이거, 이거. 어머니 이제 어 리또 빠스빠스 컴하네. 빠스빠스 양킹쌤 올라나 라드쌤 올라나 라드 라드 뭐시 라드 웰딩쌤 라드 아 웰딩 라드 어이 가하뿐 빨리 너 가하뿐쌤 아저씨 톰브라운 입고 오셨네. 왔다 이제 깜빡쌤 어? 쟤. 가본 what time? 4 p.m. 트래픽 쎄라. 야야. 샤. 슬립 슬립. 아고 쟤 6 minute only. 아. 저 아고 어. 이거 안 드셔? 어. 어 초코 초코 했지. 샤. 트래픽 아이고. 아버님 에어컨 팀 한 2시간 안에 1차 도착하고요. 어. 그 다음에 점심쯤이나 그 이후에 2차 팀 도착을 한대. 지금 공구 싣고 준비하고 있대요. 저 지금 저게 한번 묻잖아. 그 빼빠를 왜 오는 줄 알아? 약간 거시름 올라온 것만 하는 거 아니야? 거시름도 올라오지만 빼빠를 안고 계속 칠만 하잖아. 칠이 안 묻어. 스크래치를 칠 후에다가 이제 말른 다음에 스크래치를 내주는 거야. 칠이 한번 더 미끄러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칠을 하게 되면 이 올라온 부위는 안 갈리는 거야. 갈려면 지금 갈아야 돼. 나무에 잘 먹네. 어구야. 잤어? 인생. 어디 있었어? 근데 안 돼. 내 소파에. 이게 오이스테처럼 흡수되죠. 흡수되면서 발라지는 건가 보다.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 처음에 나무에 충분히 흡수를 시켜줘야 된대. 여기. 아빠. 조금만. 뭐해? 일해. 일하지 마. 일하지 마. 네. 장우랑 놀아. 네. 알았어. 아버님 나무 업체랑 얘기했는데
300개를 주문을 했는데 절반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150개 먼저 배달해 달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건 오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다 주었어? 아니요, 절반 줬어요. 150개를 갖고 해. 일단 150개 먼저 보내달라고 할까요? 급한 거라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신발장 저것도 먼저 해야 돼. 아, 신발장도 하고 다 해야 되네. 저 위에는 저 상판도 해야 돼. 그럼 어디 상판이었지? 여기. 아, 맞다. 아니, 아버님이 레촌을 좋아하셔가지고 이 동네 근처 말고 고속도로에 나오면 레촌 파는 집이 있어요. 예전에 자영이랑 누나랑 그때 레촌 맛집이라고 해서 왔었는데 이사 오고 보니까 우리 집 근처네요. 사바도 도밍고. 알라스 오초. 온 사바도 라비도가 망 알라스 지스. 온 산데 알라스 시티. 7 AM. 트라이 해보자. 깐딩 레초는 없나? 깐딩 레초? 깐딩 레초. 바부이가 럭키인지 바바이. 아니, 럭키네 바이. 럭키네 오바이. 에어컨 들어왔다, 에어컨. 반갑습니다. 장우가 여기 있는 자기 침대에 있으니까 네. 그 옆방에서 자면 된대요, 저는. 아, 형 오늘 주무시고 가세요? 내려가야 돼. 내려가세요. 아빠, 잠좀더 여기 만들어줘요. 제 방 거기다 만들어줘요. 아, 알았어, 알았어. 갑자기 삼촌방 식사시. 네. 삼촌방도 만들어주세요. 아, 알았어. 제발. 알았어. 제발은 어디서 배운 거야? 아버님, 이 계획이 많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다 천장형이래요. 방 전체가. 방 세 개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천장형이라고 들었는데 너네들은 벽걸이라고. 난 벽걸이라고 해서. 아, 그래요? 아버님 알고 계셨구나. 난 천장형이라고 해서. 아. 혹시 우리 방에 아빠 그 붙박이자 앞으로 뺄 수도 있나? 못 빼지. 그 빼드려야 돼요? 해볼게요. 해보다가 안 되면은 한 개 정도는 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짐을 뭐 거기 먼저 헐거실 거예요? 아니, 거기를 나중에 할게요. 아, 오늘? 예, 오늘. 그러면 미리 좀 쳐놔야 돼. 저희 그 세척할 때 쓰는 비닐 있는데 혹시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나와 갔어 이거 뭐라. 테프론 테프 아니 뭐야? 그래 맞아 테프론. 테프론이 아니고 마스킹 테프. 마스킹 테프 있으면 좋은데. 나베 세척할 때 갖고 다니는데 몇 번 넣는 거. 여기 안에 높이 보니까 저기 지금 한 단 내려온 거 있잖아요. 예. 저거 기준으로 레벨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버하시기도. 아, 그런 건 얼마 안 내려요. 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따서 이제 붙여 올리고 그리고 저 라인에 맞춰서 예, 저 높이 정도니까. 아, 잘 됐네. 쓰레기를 올릴까요? 아,
배치를 외기 어차피 배관 밖으로 빼놨으니까.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타고 넘어와야 될까요? 그 지금 이쪽에서 이쪽에 요거 일반 거고 요거 오고 두 개만. 네, 이제 배관이 이제 이렇게 그럼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 그리고 지금 장소 찾다가 벗겨진 건가요? 이게 원래 있던 집이라. 원래 주인이 방수 친 거고 양쪽은 아직 방수 안 했어. 방수 아직 안 했네. 네. 진해 보이는 건가? 얘 바랐을 땐 저렇게까지 찌라지 않았는데. 아 그래? 아, 네. 시간이 지나면서 진해지나? 야 근데 진짜 그냥 올스텝 맥인 느낌인데? 여러 번 맥이랑 훔치니까. 아 그래서 여러 번 맥이는구나. 바니쉬처럼 뭐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네 처음에. 야 제이드 너무 조그맣잖아. 야 아버님 이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알아내는 게 쉽지 않다. 보통 일이 아니죠. 아 그러면 하나를 더 말아서 제이드를 줘야 되겠다. 여기 주고 지금 이게 뒷판 먼저 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와 그럼 앞판은 또 얼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게 있네. 한국에서 온 거니까 중간에 끝나면 끝나잖아. 약간의 그 불안함? 여보야 봤어요? 여보 이게 여보 4웨이 에어컨이래. 여보 처음 봐. 가정집에 이런 거 달리는 거 대박. 나도 처음 봐요. 다시 한번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저 표정을 찍어서 했는데 오빠 표정을. 대박. 조금 더워. 이게 센터인가 보네. 이 벽에서부터 몇 가지 센터야. 똥아? 라이. 라이 똥아? 얼. 예. 물어보겠어. 전구 기준으로 가운데를 줄 건지. 아 여기서부터. 전구 기준으로 가운데를 줄 건지. 동그라미 전구 기준에서 가운데를 줄 거야? 아 아니야. 아니, 여기 하리서부터 저벽까지 센터는 막. 여기 하리서부터. 저쪽 저까지 해서 센. 그러면 그 다 어차피 쏴야 되니까. 뭐 한다고 해도 좀 다른 일자리가 생각이 있는가 봐. 그러냐면은 멀쩡한 사람이 3일을 연차로 결근할 리가 없잖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 생각에는 다른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아니 돈이 급한 사람이
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3일도 이렇게 쉴 수가 있냐. 진짜 마이크를 떠나는 것인가. 어제 어제 만났을 때는 만났을 때 온다 그랬. 아 근데 트라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근데 어제 아파 보이긴 했거든. 몰라 내 생각이 그 자리 종종이 집이 그 자리 종종이 듣고 가는 거 아니야? 아 거기로? 에이 그 정도까지 적어하진 않을 텐데. 이 차에 깔려주고 차 오고 다가 동나오 들어와라. 들어가세요. 네, 내일 나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연락드릴게요 형님.